없는 차 빼고 다 있다는 자동차 백화점, 자간평 중고차 시장, 1979년 국내 최초 개장. 매매부터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장안평, 장안평. 정확한 지명은 뭘까요? 김들 있다, 큰들 있다, 장안평인데 일본 사람들이 본문 발음을 못해요. 장안평으로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장안평인 거죠. 조선시대에는 군마를 키우던 목마장으로, 70년대까지는 논밭이었던 이곳이 개발 붐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으로 형성된 겁니다. 도심에 산재되어 있던 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체를 한 군데다 모아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78년도에 도시의 시설로 결정한 토지들입니다. 79년 11월 달에 건축물이 준공되면서 그 당시에 자동차 매매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79년 64개 업체로 시작한 것이 현재는 700여 개. 80년대는 하루차 거래량이 400여 대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34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장안평 중고차 시장을 전격 해부합니다. 중고차 하면 장안평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요. 34년이라는 세월이 담겨있는 서울의 명소였네요. 그렇게 오래된 곳이면 우리 전 소장님도 장안평에 즐겨 찾아가 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네, 전 자주 갔습니다. 자동차 한다니까 친구들이 중고차 살 때 꼭 저를 불러요. 와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해서 좀 구경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개장 시기였던 1980년대 초반에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전국에서 유일한 자동차 중고차 단지였으니까요. 밥을 먹을 정도의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했다고들 하는데 그 당시 중고차 매매가 그렇게 활발했었나요? 그때 중고차가 대량 활발한 게 아니라 그 자가용 이제 품일 때니까 그렇다고 지금처럼 중고차 시장 크지도 않았어요. 1979년에 들어갈 때 장안평의 중고차 시장이 들어갈 때는 60개 업체에다가 종업원 한 300명이 들어가서 그죠? 지금은 제가 알기는 한 20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관련 업체까지만 한 500개 업체, 700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수요는 적지. 중고차도 저 수량도 적지 해가지고 판매상도 적지. 바쁜 거죠. 그렇게 바쁜 날이. 아니 뭐 마이카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당시 제일 인기가 많은 차가 어떤 차였어요? 포니. 그다음에 브리사. 브리사. 그다음 세 번째가 재민이 혹시 타보셨나 모르겠네. 예, 재민입니다. 저당 재민이 타보셨죠? 예. 재민이 사실 세안 자동차에서 만든 것도 이 세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라가는 게 피아트 원투포 124 그때 굴러다녔어요. 이 네 종류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 그거 제일 앞장섰던 게 역시 폰이고. 네, 지금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러 장안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장안평의 숨은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출동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